패널까지 왔네요. 그렇다면 저는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페널티킥을 잉글랜드로 하겠습니다. 웰백을 멀리 치워버리고 해리케인, 알리 핸더슨, 다이어, 델프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? 왼쪽! 아... 생각할 시간 안 주게 바로 오른쪽으로. 그렇지.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. 바로 때리는 거예요. 이번에 오른쪽이었으니까 이번엔 왼쪽이다. 그렇지! 엘만더. 생각할 시간 안 주고 가운데. 이번에 왼쪽 위에. 아이고 아니네. 여기서 잘 때려야 되는데. 아, 핸더슨. 제발! 오, 이거 막았다. 어, 픽포드 골키퍼 좋죠? 다이어. 와. 진짜 나이트메어다. 악몽이다, 악몽. 아, 또 가운데야. 이거 못 넣으면은 지죠? 나도 가운데 강하게 때리자. 델프! 역시 이래서 잉글랜드는 페널티킥을 가면 안 돼요. 지금 세 개를 지금 날려먹었어요. 스웨덴도 똑같이 못 찾는데. 아.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 3대2로 스웨덴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. 과연 실제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아, 페널티킥 3개 놓치는 건 좀 심했다.